네, 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송인데요. 지금 11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부정선거에서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4.15 총선 취재 최종 결과 보고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아, 지금 벌써 10분이 들어오셨네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정말 이번 그 2020년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지금 자신들의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억누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선거에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억압 그리고 그 고소 고발 등을 통해서 그 독재 국가에서나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이제 재판을 18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QR코드 사용의 문제,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용, 사인이라고 하죠.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장기 투표 용지 문제, 그 다음에 재검표 장에서 드러난 수많은 증거들. 그러면 이들이 중앙선거관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범죄자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안동데일리에 보도를 많이 전파를 하셔가지고, 방송이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14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수가 작습니다. 물론 제가 방송을 잘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도 취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공개할 정보도 공개를 못하는 지금 현재도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새해는 4.15 총선 취재 결과, 최종 결과 보고해서 부정선거였다고 중앙선관위가 자백했습니다. 부정선거 기획자 사형 맞나요?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할수 있다. 그래서 이래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목숨 걸고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묵을 한다든지, 우리가 굴복을 하면은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흔한 말로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가 바로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찰 노조 직협 인민경찰 진도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JS 박님, 안녕하세요. 늘 응원합니다. 부정선거 조작범들은 반드시 취재해서 건강한 나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사 시조님, 한매님, 부정선거 역도 처단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리송해님, 안동데일리 유튜브를 잘 몰라서 못 들어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많이 퍼날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4.15 총선이 취재 결과, 최종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피고가,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관된 주장으로 최근 그 변론이 지금 6월 27일이죠. 5월 달에 있었던 최종 변론 때 이제 그 현승남 변호사, 민경 의원 후보님의 피고 측, 아니 원고 측 변호인 중에 현승삼 변호사가 자 이제 장영우 IT 전문가입니다. 이분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그 2020년 12월 달에 제공한 그 소스 코드를 이제 그 4.15 총선 그 부정선거 선거 무효 소송에 을 주장한 변호인단에게 2020년 12월 달에 이미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소스 코드가요. 자, 그래서 그때는 그분들이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올해 초에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사전투표 때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를 통하는 그 과정 제가 설명드렸죠. 이 사람이 신분증을 냈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재투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그 투표자인지 아닌지를 뭘로 한다고요? 본인 확인기를 통해서 이제 거기 보면 본인 확인기에는 확인을 하고 나서 인정이 되면은 이제 서명이나 이제 엄지 손가락으로 인증을 하는 거죠. 유권자가 그렇게 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는 그 교신을 합니다. 교신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오라클이라는 그 회사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 예. 그 장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때까지 현성삼 변호사의 준비 서면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피고 측에서 즉 그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어느 곳에서도 기록이 전혀 남지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표 정보가 사전투표소 명부 단말기나 투표지 분류기, 개표 보고 단말기 어디에도 이런 얘기도 저장되지 아니함을 다시 밝힙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에 전혀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것을 뒤집은 거죠. 뒤집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것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점이. 그래서 이자들은, 그 기획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속였다. 이런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자신들은 그 서버에 남는 기록되어 있는 자 이제 번복했죠. 그런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자 우리는 그 기록이 남는 것은 복구 파일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기록이 남을 뿐 우리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우리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자백하고 있다는 이 말과 그대로 그냥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 우리 공직선거법 146조 3항에 보면은 그 투표함에 있어서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기재를 하면 안 된다, 아니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 있는, 그 하자가 있는 그 선거였습니다. 행정작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서버에 투표지 이미지, 서버에는, 그러니까 이런 그 사기를 쳤는데,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그 다음에, 일련번호와, 그 다음에 그 일련번호가, 찍힌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 지나갈 때 이미지를 스캔하는, 이것을 세 가지를 합쳐버리면, 이제 누가 누구를 찍었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연결되는 것조차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1조에 나와 있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순일, 그 다음에 그 이어받은 노정희, 현, 그리고 현재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 원래는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는 침묵에서 벗어나서 입을 뗄 때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금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사랑제일교회죠. 정광훈 목사님께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많은 곳에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광훈 목사님께서 정말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부정선거라고 의혹을 가지신 분들은 전국 선관위에 찾아가셔가지고 안동데일리 유튜브를 보여주시거나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맞느냐라고 물어주시고, 그리고 해당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물어볼 만하죠. 자, 이런 보도가 안동데일리에서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우리 민주시민이면 이야기를 할 때가 지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180일 이내에 하게끔 돼 있는데, 뭐 그냥 그 대법관들이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법치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농단이다. 농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1978년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났을 때 그 시민군에게 잡힌 왕족, 귀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벌 무참하게 당했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사는 길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정선거의 기획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힘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국정원이 뒤에 있었다. 국정원이 현재 지금 국정원장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이런 선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의혹에 찬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정권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정권을 창출하는 수단이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선거인데 이 선거가 악용되는 것을 우리 민주시민,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22년 그 이 부정선거가 있고 나서 10월 달에 K-CPEC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발전된 나라고 그리고 민주화도 이룬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K-CPEC에 나온 연사들의 반응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한 그 QR코드의 그 문제점, 사전투표의 문제점, 투표지 분류기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기능이 없어서 그렇지 취재는 상당한 그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선관위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라고 무슨 과에 무슨 계에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서 재판부를 기망하고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여기 보면 뭐, 개표소에, 이거는 피고의 주장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표소에 있는 수많은 감시의 눈, 여기에 갈로 열어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표 참관인, 언론 기자, 그리고 일반 관람인 등이 있는데 어떻게 이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고의 주장,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 측,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전산 조작 시나리오만 놓고 보더라도 허점 투성이인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표지 조작 시나리오까지 함께 주장하는 결과 또 더 큰 허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무차별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부정 의혹을 남발하다 보니 원고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거꾸로 제가 붙이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과 2과 그리고 거기 해당 부서가 운영과 그다음에 운영과 정보 운영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잠깐만요. 정보 운영과가 있고요. 아, 예. 이제 찾았습니다. 자, 정보 기반과가 있고 정보 운영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선거 1과 2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난번 2020년 5월 28일 시연회 때 나오신 분들이 선거국장 선거 1과장, 2과장이 나왔죠.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선거국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보는 거기 그 계신 아까 얘기 드렸던 말씀드렸던 개표 참관인이나 기자나 뭐 누구를 막론하고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이 말을 했는데 이거는 뭐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개표 참관인으로 활동하신 분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그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샤바샤바 하면서 그냥 개표가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수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은평구 상구 대선에서 나타났던, 그리고 요번에도 마찬가지 그 6월 1일 선거에서 은평구에서 벌어진 일들을 또 이제 종합을 또 해볼 텐데요. 정말 그 무슨 그 보안이 그렇게 많길래, 예? 그 자기네 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KT에 입주해가지고 있는데 그 근처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예? 폭거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다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언론 기자의 얘기를 뭐 어떻게 들어줍니까? 선관위, 선거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언론인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투표 현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장관이 말고 못 들어가죠. 들어가게 안 했죠. 야, 오태양님, 오늘 조규영이 전화 기다렸는데 꽝이네요. 꽝이네요. 아, 네. 조규영 지금 선거국장입니다. 그죠? 오태양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그 다음에 이 대법원,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들과 무슨 유착이 있는, 을 하는 거 아닌지, 라는, 그, 또, 의혹까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참고서면, 그, 오늘, 그, 또 냈습니다. 피고 측에서. 언제 냈냐면요. 날짜는 지금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 6월, 뭐, 입증 자료는 16일자 알림, 아니군요. 6월 달에, 아무튼 그, 창고 서면 해가지고,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재판부에 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참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입증 책임의 완화 주장에 대한 반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거짓말 쳤습니까? 데이터베이스나 서버, 로그 기록이 등이, 뭐, 나머지 서버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중앙선관위가 인정한 것처럼, 자신들이 관리하려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라는 것은, 아까 장애 복구 파일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아까 그 사전투표 용지 발급 기록,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그 신상 정보의 교신, 이런 데이터들이 그대로 그냥 서버에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 그것이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하는 나라들이 조금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국민의 합의 도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그 지금 대한민국은 통제하고 막고 있지만은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가 투표를 한 것을 볼 수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말하는 그대로를 믿어라 이겁니다. 그죠? 근데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를. 그죠?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면 충분한 여야의 공감대,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소스 코드도 공개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설계도,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라든지 그 자신들이 선거를 하면서 그 받는 그러한 그 정보들이 뭐라는 것을 알리고, 그죠? 거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또 인증도 받고, 누구에게요?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야와 국민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야 그것도 이제 비밀선거가 될지 말지 한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앙선관위가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형 투표다. 그래서 원천 무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 얘기 드렸죠. 예, 왜 스마트폰을 제출 안 해가지고 예?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예,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던 그 시험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떤 책임이냐? 예, 그 퇴장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 선거에 관한 국회의원, 즉 큰 국회의원을 선거를 하는데 예? 그런 담지 말아야 되는 공직선거법 146조 3항 예? 투표함에 있어서 선거인의 정보, 그죠? 정보, 성함, 선거인의 이름,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기록도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자, 이제 뒤에 보시면은, 사례 순서는 부정선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그 뒤에 보시면은,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당일 투표 용지가 1년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자, 저것은 찍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전투표 용지 QR코드는 이것은 숫자라고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떼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투표함에 넣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당일 투표 용지는 절취하는데, 사전투표 용지에 있는 그 QR코드를 치환을 한번 해보죠. 숫자다 생각해서. 그대로 그냥 있는 채로 투표용지에 누구라고 그러니까 성함, 이름 또는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기호 그것을 표시할 때 그것이 바로 QR코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꾸로 당일 투표용지처럼 이것을 찍지 않고 투표를 함으로써 이것은 투표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야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화이팅님. 중앙선관위는 착하고 착할 예정이라서 개인정보 매칭 관련해서 열람하지 않는다고 해. 맞습니다. 네? 야, 우리 참 믿음 그대로 참 김판서 국장이 우리 그 언론에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우리 공무원을 믿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제가 기억나네요. 네? 믿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그 사기. 네? 그래서 이것은 고의적이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네? 그래서 그게 바로 2020년 4.15 총선을 조작하려는 것이 이제 들통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가 지금 QR코드가 바뀐 채로 이게 여러분들 사찰하는 겁니다. 요즘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응? QR코드만 있으면은 이 QR코드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동 경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었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중앙선관위는 지금 재판정에서 뭐 여기에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이 제가 그 김문수 TV에서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랬더니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데 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말 4.16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27분께서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좀 많습니다. 오늘 100명 좀 넘겨보자고요, 100명. 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뒤에, 적힌 사전투표용지, 당일투표용지가 있는데, 그 아래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한 국민의 일련번호 기록을 그 어디에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고 이제 주장하다가 들통이 나자 말을 받고 온전한 복구를 위해 MS인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DBMS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I가 S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DBMS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성산 변호사가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의 기록이 남아있느냐 없느냐라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데이터베이스 DBMS에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있다 있는 것은 맞는데 맞는데 사용자나 관리자가 열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백을 한 겁니다. 이래도 국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형 아닙니까 이거?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이래도 그냥 넘어갈 겁니까? 그 흔하디 흔한 국정감사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감사원의 국민 공익 감사 청구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의혹이 많습니다. 감사원과 주한승관이 사이에서 이때 감사원에 있었던 분이 누구냐 최재형 감사원장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뒤에 적힌 것처럼 이 거짓말을 왜 했습니까? 비거치기.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데이터베이스, 메모리 시스템에 로그 등 뭐 어떠한 존재로든 이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 텐데요. 주변에 이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냐? 자, 데이터베이스에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정보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입장을 바꿨다. 지금은 있다. 있는데 우리가 사용자나 관리자는 열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자, 그래 했습니다. 그래 선관위에서 그냥 가만히 그래 손 안 대고 있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이 지금 중앙선관위의 이 사기 선거가 이제 발각된 거죠. 이 범죄자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들은 그리고 이것을 기획한 기획자고도 있지만은 여기에 협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침묵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것을 소극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은 당연히 법을 지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무원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책임까지 추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화이팅님. 중앙선관위는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 매칭,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관련해서 충분히 열람할 수 있지만 착해서 열람하지 않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걸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했는지 안 했는지 왜 그러냐 여기 그 참고 서면에 보면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자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일 뿐 사용자나 관리자는 열람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라클 시스템은 너무 보안이 좋아서 여기에 접근한 기록들
모두 남습니다. 누가 기록, 누가 언제 왜 접근했는지가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공개하십시오, 그거. 네? 그 기록. 로그에 접근한 기록 공개하십시오. 투명하게. 그리고 나머지들도 우리 국민들의 의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 그죠? 공개해 주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자, 부정선거라는 것이 밝혀졌다. 예? 이럴 때, 뭐라 할 겁니까, 당신들? 저는 지금 오늘 최종 결과 보고, 더 이상 제가 그 부정선거였다고 중앙선관위가 자백한 이상, 나머지는 전부 뭐냐? 변명, 물타기, 시간 끌기, 이런 걸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동데일리의 대표로서, 여기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안동 국회의원, 김영동 의원, 지금 행자부 소속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제가 또, 아까 전에도 물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제가 취재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생각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님도 지난번에 내가 만났는데, 예. 그분은 부여에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기계 멈췄다가 다시 하니까,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예. 정진석, 그 국회의원께도, 정말, 예. 그때 기사 희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경상북도 지사, 이철우 지사님, 여기 대한 입장, 내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에도 마찬가지, 안동시장도 관련해서 입장을 내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도의원,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거의 꽃이라고 하는 정치에 입문하느냐 마느냐가 이 선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거가 공정하게 페어플레이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조작되어서 우리의 대표자가 선출됐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제가 언론사에 있지만은 언론은 의심해 봐야 되고 그리고 취재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신 것처럼 자 당일 투표 용지에 1번호는 절단해서 투표함에 놓고 사전 투표 용지 4, 5일 전에 하는 사전 투표 용지에는 지금 숫자로 안 보이죠. 근데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그냥 넣는 겁니다. 자 이거 정면으로 공직선거법 제146조 3항을 위반한 거죠. 투표의 익명성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또 상위법에 가면 이제 헌법에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을 뽑음에 있어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서야 하자가 없이 이 선거는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정에서 이것은 기각한다, 뭐 아니면 인용한다 이 이전에 벌써 이미 선거는 무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국에 계신 여러분, 대한민국 요즘 너무 힘듭니다. 힘들고 정말 국민이 주인된 세상이 아니고 일부 기득권자들이 돈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을 나눠먹는 그런 지금 행태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 저항입니다. 네, 우리 민경욱 의원께서 잘 쓰신 표현이 뭐죠? 정당화 된다라는 말씀하셨죠? 아, 우리의 의무다라는 거죠. 법을 위반하는 그런 생각이 나네요. 뭐가 있죠? 민경욱 후보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경우 우리의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표현은 달라도 문맥적으로 맞으면 맞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 매칭,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열람할 수 있지만 착해서 열람하지 않는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애초에 생성돼서는 안 되는 일련번호는 어떤 일련번호냐. 순차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서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착해가지고 열람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지금 경험상 2년 3개월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중앙선관위 행태, 그리고 대법원의 행태, 그리고 지금은 뭐 정권이 보수적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정말 지금도 혼돈스럽고 윤석열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의 폭력은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민경욱 후보의 말씀처럼 불의가 램라프님 민경욱 의원 얘기했네요. 이거는 민경욱 의원이 한 게 아니라 과거의 정치인이 얘기한 거예요.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이게 제가 아는 것은 이게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는 이곳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네덜란드입니다. 여기가 네덜란드. 네덜란드. 홀랜드라고도 하죠. 여기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니까 그 당시 억압에서 정권을 되찾은 그 분이 대통령이 되신 분이 누구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행동하지 않는 구호는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결론을 내리면 4.15 총선은 안동 데일리의 4.15 총선 취재 결과 최종 결과는 부정선거였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의 얘기군요. 토머스 제퍼슨. 램라프님, 네, 고맙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그것도 쓴 게 미국 헌법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정말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색출해야 되죠. 부정선거 세력.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 하태경하고 이준호 같은 사람이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면서
또 이준석은 이런 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만약 부정선거가 있다면 정계 은퇴하겠다. 네? 빨리 그런 사람 보내야 되겠죠. 네. 자,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네, 이러한 질문을 주변에 많이 네,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동시에 시청자 수가 24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금, 네, 지금 많이 안동데일리를 시청해 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네. 조금 제가 24분이니까 줄어들기 전까지는 계속 제가 또 정보를 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의 그 선거의 자유방위죄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5월 달에 제가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또 의견서를 하나 더 추가로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또 읽어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정보를 또 아시는 것이 됩니다. 그럼 조금 읽을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견서.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 선거 소송 대리인들이 2022년 5월 6일자 제출한 준비서면 을 제10호증 참조하면은 3쪽의 소스코드를 살펴보면 선거인 정보가 포함된 사전투표용지 발급 이력 저장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사전투표용지 발급 이력 저장과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부여의 두 개의 작업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여기서 트랜잭션이 뭐냐면은 이 트랜잭션으로 잡고 있을 때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커밋이라는 또 컴퓨터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명령어가 완료가 되면 이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로그, 그러니까 리드 로그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후 비로소 각각의 해당 테이블에 저장되는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로그에는 두 개의 작업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하여 아마 소스 코드를 보면 위쪽하고 아래 순차적으로 한 명 한 명 사전투표자의 한 명 한 명의 그죠? 이게 사전투표 아시다시피 아무데나 전국 아무데나 사전투표소가 있는 곳에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순차적으로 로그에 기록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별 최종 일련번호만 유지할 뿐 이전에 생성된 일련번호가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담당자라고 할지라도 이전에 생성된 일련번호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통해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공문서와 준비서면들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동행사를 한 거죠. 범죄 행위를 한 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위 준비 서면에서 피고 조한 승관이 소송 대리인은 2022년 5월 20일 자 답변서 제77쪽 하단에서 이전에 생성된 일련번호가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라는 종전 소송 관련 서면 주장을 뒤엎어 가지고 달리 표현해서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그라는 기록을 빼버렸어요. 로그를. 그러면서
로그를 슬쩍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종전의 서면 등의 주장이 이것은 그래서 종전의 서면 등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직선거법 아까 얘기했던 투표의 익명성입니다. 제146조 3항의 투표를 함에 있어서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와 관련 중앙선관위 입장에서 투표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 투표용지에 선거인을 연결할 수 있는 일련번호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비밀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입니다. 여러분. 비밀투표는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몇 기호 몇 번을 찍고 내가 몇 번을 예를 들어서 2번을 찍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뭐 중앙선관위가 어떨 때는 해도 된다고 하고 어떨 때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자기들 기분대로 하고 있죠. 이거 이런 것도 사실 예를 들어서 비밀투표가 위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비밀투표, 유권자의 비밀투표죠. 그렇지만 선거를 관리를 하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에 관해서는 이런 그 안전장치, 그러니까 이런 그 암호화를 한다든지 난수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함으로써 그죠? 함으로써 그 뭡니까? 헌법에 명시된 비밀선거 실시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부과된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안이 되고요. 따라서 이를 고의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위반한 것은 헌법에 관련 조문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형이란 얘기죠. 그리고 국제기준에서 볼 때도 이 비밀선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증거로 17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 보관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선거 위반이라는 판단을 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하나만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분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사전투표자와 기표된 사전투표지의 일련번호 연결이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전투표지의 일련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나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런 일련번호 처리 동법 제2조 2항의 2호에 보면 생성과 같은 의미는 동법 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한 정보의 처리 제한의 2항에 위반되는 경위 행위로 동법 제77조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호 그리고 제23호 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선관위가 어떠한 불법 행위를 했는지를 제가 법률 위반 사항을 제가 또 말씀드리면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장 관련된 위반 그리고 헌법 제41조 국회의원 비밀선거 관련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3항 투표의 익명성 위반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 투표의 비밀 보장 관련 위반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제278조 2항 투표 사무의 전산화에 있어서의 투표의 비밀 보장 관련 위반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련된 사안 2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2번 관련 벌칙을 받아야 되고요. 아까 그리고 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허위공문서 작성 등 동행사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분인데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사전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는 USB 등은 봉인지를 떼어낼 경우 봉인지에 흔적이 남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봉인지 부정개봉 후 교체 시에 쉽게 현장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 번호를 봉인지에 새기고 이상유무 확인서에 기록하여 입후보자와 정당들의 대리인들로 하여금 이상 유무 확인서에 서명토록 함으로써 연계 보관성 원칙, 체인 오브 커스터디에 준수되어 증거물로서의 무결성을 확보되어야 함에도 선관위가 보관하는 위원장 도장만으로 봉인하여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중앙선관위 상층부 주도에 의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소송 기간 중 80여 개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부정제거가 확인되어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통합 명부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 조직적 부정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 언제든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왔고 그로 인해 관련 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사전투표자들의 투표에 의한 정치적 선택 정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로그 데이터베이스 리드 로그라고도 하는데요. 로그에서 발급 건별 사용 사전투표자 정보와 사전투표지 일련번호가 연결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긍정적으로 로그 마이너라는 데이터 추출을 통해 실제로 연결이 가능함에 대한 조속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순간에도 지금 불순문자들의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사실인 것으로 최종 판명이 난다면 중앙선관위의 행위가 불법 개인정보의 처리이고 헌법에 명시된 비밀 선거를 위반한 국헌문란의 부정선거이므로 피고가 사전투표 자제 촉구의 이유로 내세운 여러 가지 주장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투표 자체 촉구가 선거권을 원천적인 불법 부정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선거의 방해라는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될 수 없어 요거는 재재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 당연히 무죄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의견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해가지고 증거서류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읽은 것은 뭐 몇 페이지 지금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안동데일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지금 뭐 안동데일리 말고 정말 이런 그 리얼한 그리고 현장에서 취재한 팩트체크까지 한 기사는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그 안동데일리의 방송 그리고 신문을 계속 그 길을 열고 그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유튜브에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방송 때 계속 그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또 의견을 주시면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보다 나은 방송이 되기 위해서 좀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정말 실제로 총칼이 오고 가고 폭탄이 오고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부가 지금 완전히 골마터지고 해서 외부의 힘을 막아내지 못할 수준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정신 차리고 결속해서 그리고 뭉쳐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12시인데요.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나은 것은 구독, 좋아요, 플러스 알람까지 설정하셔서 제가 지금 앞으로 방송하는 것을 계속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